내가 오늘 왜 또 캐스퍼를 갖고 나왔을까? 아, 이 캐스퍼 전에 찍었을 때 조회수 폭망. 근데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폭망이긴 한데 내가 그때 이제 사진 찍었던 거를 인스타에도 올리고 또 영상 내 댓글이라든지 이메일로 엄청 날라오더라고요. 어떤 게? 솔직히 캐스퍼 어떠냐고. 그리고 나 첫 차인데 어떤 옵션 넣어야 돼요? 막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괜찮냐? 타봤더니 어떠냐?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아,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캐스퍼 종결을 한번 시켜줘야겠다. 우리 카푸어 초입 여러분들, 카푸어 입학생들, 또는 이제 사회초년생분들, 또 이제 여성분들이 이 차를 그렇게 사더라고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딱 오늘 결정을 내려줄게요. 얼마짜리 무슨 등급에 무슨 옵션 딱 넣어서 이렇게 사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제가 지금 이거를 2박 3일간 계속 끌고 다니고 있는데 아, 이제 알겠더라고. 아, 그렇구나. 알겠더라고. 알겠니? 아, 그럼 오늘은 옵션 골라드립니다. 너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첫 차로 괜찮을지, 내 여자예요, 과다 진짜 집 앞에 마트만 가요, 뭐 이럴 때도 이렇게 괜찮을지, 이 모든 걸 아우러서 오늘 정말 이 차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어떤 등급 골라야 됩니까? 스마트가 있고 모던이 있고 인스퍼레이션이 있는데 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뭐 스마트는 1300만원대, 모던은 1500만원대, 인스퍼레이션은 1800만원대로 다 시작을 하는데, 일단 기본 경차보다 레이나 스파크 모닝 이런 것보다 기본 가격대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왜 높게 나왔냐면은 안전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기본적인 전방 막 추돌 방지, 측후방 추돌 방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하겠어. 하지만 어떤 등급을 골라야 될까? 수많은 유튜버, 블로거 분들이 스마트에 152만원짜리 에센셜 플러스만 넣으세요 라고 하더라고. 내가 살 거 아니면은 그렇게 추천할 수 있어요. 그냥 싸게 싸게 욕 안 먹게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살 거야, 아 그렇게 깡통에다가 내비 하나 들어가 있는 그 옵션 넣고 사겠어요? 솔직히 사겠어? 나는 안 살 것 같아. 그치? 나 같아도 안 사요. 그리고 95만원짜리 터보 옵션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어때? 그 디자인만 봤을 때 솔직히 여자의 딱 입장으로서? 딱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는 터보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그릴만 봤을 때는. 맞습니다 여러분. 굳이 터보를 넣을 필요가 없어. 왜냐? 진짜요, 요 디자인 안 이쁜 건 아닌데요, 그냥 기본 디자인 있잖아요, 기본 디자인도 이뻐요. 그리고 터보랑 제가 이제 일반 모델이랑 두 대 다 한번 몰아봤어요. 일반 모델이 뭐 76마력이고 얘는 100마력이거든요 마력 차이가 좀 나는데, 연애하면서 남자 많이 만나봤죠? 한 그 100명이 넘는 남자들을 만나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지, 그놈이 그놈이다. 근데 왜? 여러분, 제가 요 터보 모델도 몰아보고 일반 모델도 몰아봤어요. 76마력이랑 100마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 이 100마력대 이하에서는요 솔직히 차이를 크게 찾기 힘들더라고요. 토크도 두 배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저라면은 그것도 몰아보고 이것도 몰아본 결과, 얘를 사나 걔를 사나 출력에 대한 목마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외관 디자인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터보 외관이냐 아니면 일반 모델 외관이냐. 아, 그러면 일반 해야지. 왜냐? 저도 일반이 더 낫더라고요. 얘가 안 이쁜 건 아닌데 굳이 95만원 더 주고 이 외관을 고를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이 95만원 아웃. 그리고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 모델 아웃이에요. 이건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뭐 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터보 모델은 여기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고, 일반 모델은 그냥 차 색상이랑 똑같이 들어가요. 이거 눈에 띄었어 안 띄었어요? 별로 안 띄었어.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냥 일반 모델로 가세요. 터보 모델 해서 이거 굳이 블랙 안 가도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마트 모델을 고른 사람들의 옵션 순위를 봤어요. 1위가 아까 얘기했던 에센셜 플러스, 2위가 뭔지 알아? 뭐야? 터보 95만원 추가. 그러니까 막상이요, 내 차를 사는 사람들은요 가성비보다는 정말 완벽하게 차를 꾸밀려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맞아, 차 그렇게 타야지. 응. 3위가 뭔지 알아? 알아. 뭐? 썬루프. 그러니까 이게 썬루프가 40만원짜리예요 운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차를 사려는 분들하고 좀 이게 얘기가 갈려요. 운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때? 썬루프 필요 없잖아요. 굳이? 솔직히 안 열어. 열어 안 열어? 썬루프 추천합니다. 저는 비추. 왜냐, 썬루프 40만원인데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예요. 캠핑을 한다면 넣어도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첫차 초년생 카푸어 입문생이야, 그러면 무조건 썬루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4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썬루프까지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터보 모델도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실내를 보시면은, 자, 요 시트 보면은 일반 스마트 모델은 직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인조가죽.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죽에 환장하잖아. 일반 스마트 모델을 고르면 이제 직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지금 본인 얼굴을 인조예요 아니에요? 몇 개 안 했습니다.
스스로도 다 인조로 만들어. 그래서 인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조를 추천을 해요. 직물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인조 가죽을 고를 것 같고. 아, 나도. 요거는 그냥 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모던을 추천을 하거든요. 모던 모델. 모던이면 두 번째? 두 번째 등급. 모던이 들어가야 진짜 제일 혜자 옵션이 있어요. 어떤 거? 일단은 열선 시트. 아, 있어야지. 그리고 저같이 땀쟁이들에게 필요한 통풍 시트. 아. 여름 내내 틀어요. 좌우 조수석이랑 열선 시트가 이런 기본이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이 모던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차를 처음으로 사시려는 분들은 몰라. 뭐 이런 옵션 없어도 되지 않나? 진짜 이런 거 없잖아요. 니네들 다 죽어. 한겨울에 밖에다 차 세워놔봤지? 이 핸들에 열선 없잖아요. 진짜 운전 미루고 해야 돼. 손가락 잠깐. 얼어. 진짜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일단 강추하는 것은 무조건 모던은 선택을 해줘야 돼. 이 팔걸이. 아, 이거 귀엽다. 일단 모던부터 이게 들어가요. 만약 팔걸이가 없다면 가뜩이나 지금 옆 사람하고 너무 가까운데. 이 캐스퍼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옆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요. 깜짝 놀래. 연인에게 강추, 부모에게 비추. 모던은 무조건 선택을 하세요. 알죠? 스마트 말고 모던.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거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멀티미디어 내비 옵션을 넣어줘야 돼. 이게 143만원짜리인데 이거를 넣으면 1733만원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를 넣어야 일단은 스피커가 6개로 바뀌고 이 화면을 넣어야 돼. 이거 기본이 아니야. 이게 들어가야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 이게 내비게이션도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블루링크도 되고 핸드폰 연동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그 이건 필수로 넣어놓으라고 만든 거야. 이거는 그치, 안 넣으면 못할. 그 이거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옵션은 일단 필수고요. 그 모던을 고른 사람들 그 고른 옵션 중에 1위가 바로 이 멀티미디어 내비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이 1위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스마트 센스 1이라고 있는데 그게 70만원짜리인데 그거를 넣어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돼요. 근데 저도 이거까지는 또 비추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정차했다 자동 출발이 안 돼. 그럼요? 그냥 가다가 잠깐 멈추고 이 정도만 되는 거야. 아예 정차했다 다시 출발이 안 돼. 아니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 쌩쌩 달리려고 써? 트래픽잼 때 쓰잖아. 트래픽잼 마트에서 사는 그잼 아니야. 우리가 길이 막힐 때 쓰는 게 그건데 그러면 자주 멈췄다 자주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엑셀 밟고 다시 해줘야 돼. 브레이크 밟고. 이건 내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자 이게 가장 사람들 결정장이 올 것 같아. 선루프를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넣어야 돼. 넣어야 됩니까? 네. 저는 안 넣어도 된다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G80 선루프 없는 거를 2년 동안 몰았었잖아요. 몰면서 단 한 번도 얘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루프 40만원짜리 비추, 아까 스마트 센스 1 70만원짜리 비추예요. 다음은 그 뭐냐 이거 이거 진짜 요 밥상 7만원짜리 밥상. 이거 진짜로 여기서 밥 드실 겁니까? 먹을 거야? 밥 여기다? 이렇게 뒷자리까지 앉아서 앞자리 다 접어가면서 이렇게 먹을 거야? 우리는 안 먹겠지. 근데 먹는다면은 편한가? 그럼 밥을 먹어보자. 뭐 어디 놀러 많이 다닌다. 여기다 스키도 싫고 막 보드도 싫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지까지는 안 넣어도 되고 이 40만원짜리 필요에 의하신 분만 넣는 걸 강추드려요. 진짜 솔로족 여친 따윈 만들지 않겠다. 그 외의 분들은 이게 다 해서 두 개에서 47만원이거든요. 이거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이 차는 17인치가 껴져 있는데 만약에 저보고 이 차를 사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이 휠을 굳이 안 넣어요. 15인치 휠도 되게 기본 휠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거 봤어요? 뭔가 마치 내가 지프 차량을 타고 있는 느낌? 뭔가 이건 일부러 이렇게 튜닝을 했나? 이런 느낌의 휠이 그게 있거든요. 실제로 삼겹살 불판 크기만한 휠이에요. 그게 15인치 17인치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모던을 골라도 저는 이 정도 요것도 그냥 굳이 오바고 그 15인치 휠만 끼고 다녀도 이쁠 것 같아요. 신발을 또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요 휠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자 가성비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7 가지 말고 15 가세요. 만약에 나는 이 휠도 17인치 할 거다 아 그러면 왜 또 모던을 가 인스퍼레이션 가야지. 바로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시면 돼요. 1870만원짜리 그거 다 들어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옵션 있죠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뭐 선루프만 좀 고르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7만원짜리 밥상 위대한 밥상 그거 하나 고르면 되고 액티브 플러스라는 게 또 있는데 그렇게 하면 휠이 또 더 멋있게 바뀌어요. 블랙으로 그렇게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차는 거의 2천만원짜리 차량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또 위급의 차가 보이는데 위급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위급의 차 베뉴도 보이고 더 보이잖아. 그럼 베뉴 사러 갔다가 또 뭐 사는 거야? 아반떼 사는 거지 또. 아반떼 사려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뭘 사? 쏘나타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클래스를 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사회 초년생 첫차 우리 카푸 입문생에게 맞는 첫차 이클래스. 지금 우리 이제 리뷰하면서 차 많이 타봤잖아. 그치? 어떤 차가 승차감이 제일 좋았어? S클래스. 가속력은 뭐가 제일 좋았어?
테슬라. 그렇지. 지금 이렇게 딱딱 차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차를 좀 타보신 분들은 바로 어떤 차에 있을지를 알아. 하지만 내 첫 차이기도 하고 뭐 초년생분들 그리고 뭐 카푸어 입문자분들 첫 차일 경우에는 이런 비교가 불가해요. 이거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런 뭐 이 차의 가속력이라든지 뭐 승차감 이런 걸로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처음 차잖아요. 와, 씨, 드디어 내가 차를 탄다. 대박이다. 차 너무 이쁘다. 이런 거에 그냥 감동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차를 좀 타보신 분들이 이 차를 탄다. 그러면은 차가 뭐 마력대가 얼마니, 뭐 승차감이 어떠고, 뭐 방지턱을 넘을 때 막 차가 날아다니고, 막 별별 말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첫 차로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차 산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래서 얘기했지만, 굳이 터보까지를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경차는 경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 얘기해서 추천을 한다면은 진짜 그냥 욕 안 먹고 가격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나보고 매장 가서 견적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같이 풀옵션으로 지를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요, 저라면은 전 풀옵션 질러요. 하지만 그냥 가장 괜찮게 뽑으라고 하면 아까 그 모던 등급에다가 멀티미디어 내비만 딱 넣으시고 1733만원대 뽑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지? 네, 저도 그렇게 이거를 계속 타보면서 딱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 세게 나와서 와, 나는 이 돈이면 모닝 사지, 이 돈이면 레이 사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상 이게 같이 갖다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마음인지라 신차로 가게 돼 있어요. 새 제품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지금 만약 경차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은 딱히 그냥 캐스퍼로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살짝 제가 옆에 뭐가 튀어나왔는데 옆에 뭐가 딱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차가 알아서 멈추더라고요. 그럼 뭐 이런 안전사항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좀 가격이 좀 비싸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00만원까지 가면 그 위에 배뉴를 사라 또 이런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럼 또 배뉴를 살 거잖아요. 그럼 배뉴 또 풀옵션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가격도 훅 올라가. 막상 내 차를 사게 되면요, 가성비보다는 진짜로 내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옵션으로 다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스퍼레이션 그냥 풀옵션 요걸 사는 거를 강추드리고, 만약에 이 돈이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모던에 멀티미디어 내비만 넣는 거 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카푸어 여러분들께서는 휠에다가 스포일러까지 다 하는 액티브 플러스 옵션까지 다 갖다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제 채널에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2000 초반이라서요. 이게 할부로 나눠낼 때는 크게 무리가 있지 않는 가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겨우겨우 산다면은 그땐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고, 주위 지인들, 막 대학교 후배들 막 이렇게 다 물어봐가지고, 인스타로도 많이 물어보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 차량을 2박 3일간 타봤고, 어떤 옵션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다 몰아서 찍어봤는데요. 캐스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가격도 비싸게 나왔다고 하지만, 기다림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진짜 살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타보니까 그냥 탈만해요. 네, 일반 모델도 탈만하고 터보 모델도 탈만해요. 그 이제 우리 송 PD 같은 경우는 100명의 남자를 만나봤는데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100대의 차를 타봤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잿볼이었습니다.